얘기 안 했어. 미쳤어? 그래서 만약에 얘 한다면 어떡해? 자꾸 얘기 안 해. 그 지금이 아무리 개그맨이지만 야 그래도 야 만약에 집을 방문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아무리 제수세가 돼 누가 왔어? 엄마 난 세상에 나 요 근래 들어본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예쁘게 생겼다 은희야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어머 천사구나 여기 산책도 여기 이렇게 예쁘게 키우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라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진짜 엄마 이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여기 형 되게 밝게 잘 나오네요 조명 조명이래서 우리 은유가 아니 뭐 연예인들 두 명 있으니까 당연히 밝은 거 아닌가? 화나네요 은유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은유야 삼촌이 다리가 이렇게 얇아? 그럼 젓가락이? 잘봤네 젓가락 아니지 아니야 엄마 세대 나보고 지금 봐봐 세상에 삼촌 사랑해요 하고 우리 딸이 네. 그림이 좀 솜씨가 있을 거야. 삼촌 봐. 정확한 거 뭐냐면 삼촌의 포인트 살렸잖아. 뭘 살렸을까요? 1번 줄무늬, 2번 긴 다리, 3번 긴 머리. 내가 뭐 누가 봐도 3번 맞지. 정답은 3번 긴 머리. 손가락 더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불꼬불 그러는데 우리 삼촌은 길게 쭉 스트레이트로. 운이 천재네. 그렇지. 우와, 세상에. 팔을 건 머리카락이 팔을 운이, 건너갔어. 운이 봐.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있어요? 삼촌이 우리 은희 한번 그려볼까? 진짜 큰일이네. 저 과연 최초 공개되는 그림 실력.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아빠가 이거 시켰어? 우리 은희가 얼굴이 삼촌이랑 다르게 갸름하네. 응? 삼촌은 넙대대한데. 형 왜 이렇게 왼쪽 손이 되게 다소부터 하시네요. 아저야 갑자기 그림을 그려야 돼. 마이크 잡힌 손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림을 갑자기 그려야 돼. 이쁘게 그려줘야 돼. 우리 은혜가 입술이 너무 앵두처럼 예쁘구나. 아이고. 세상에. 자, 은혜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딸의 반응은 어떨지. 세상에. 입술 보톡스도 안 맞았는데 이쁘네. 자, 삼촌이 은혜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자. 우리 은혜가 세상에. 은혜, 엄마. 은혜, 호수가 들어있네. 은혜는. 세상에. 형 잘 그려야 돼요. 애 울면 못 그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쁘게 그리죠. 머리 묶었네. 응? 그다음에 여기 뒤에 꼬랑지가 있어야 되는데. 잘 그린다 근데. 아이고 이뻐라 선생님. 라운드 티 입었네. 잘 그린다. 형 잘 그린다. 그리고 짱짱피요. 네 번 입었네. 아이고 세상에. 상대 중자 양념장 양념비 중자 네 매운 볶음짜장 하나 네 맞아요 네 은희야 자 삼촌이 어때 웃겨? 웃겨? 뭐가 제일 웃겨? 발가락 그렇지 삼촌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 오 잘 그린다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지? 최초 공개 최초 공개야 근데 잘 그린다 아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아이에 좀 더 가까워 왜냐면 머리를 묶었잖아 네, 양갈래로 해줘 여기다가 리본만 하나 묶어주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잘 그렸네 잘 그렸어 엄마한테 엄마 아니 할머니 언니야 이 할머니 언니야 네 어떻게 부인 있으니까 언니야 뭐해 머리 김산조 산촌이 왔어요 머리 김산조 머리 김산촌이랑 왔어요. 김경호 삼촌 왔어? 와우! 와, 알았어, 엄마가 알았어. 김경호 삼촌 왔어? 응.
글쎄. 선생님 어머니 아유 아이고 외출 중이시구나. 아유. 이거 민들레 무침, 민들레 청무침인데 이거 아산에서 따왔고 온 거예요. 정모 형 온다길래 제가 직접 따왔고 왔어요. 그래서 민들레 스킬이 없어. 건강을 위해서. 민들레 청무침이었어? 그때는 좀 먹었나 그래도? 아 근데 이거 맛있지? 맛있어. 숙취도 잘 받았고. 아 이게 괜찮아. 처음에는 너무 알코올 냄새 나서 이게 뭔가 했는데. 뭔데? 아 저거 진로이즈베. 진짜 맛있어요. 그럼 두꺼비? 나 이것만 먹어. 진로 이즈백이 아닌가? 이제 이즈백 이름 없애고 그냥 아, 진로 그냥? 주세요 하면 돼. 진로 주세요 하면 이거 주고 참이슬 달라고. 자, 코봉이 집에서 첫 잔을 제가 내려드릴게요. 도현이가 초록색 잖아. 아유 우리 애기도 이제 아 손님 귀한 거 많아요. 초록색, 이거 초록색 아니야. 에메랄드 빛이야. 에메랄드 그만해. 에메랄드 드셔보세요. 뭐지 설탕을 안 뿌리냐? 이게 아니 드셔보시래요. 드셔보세요. 저 설탕 맛있나요? 형 젓가락이야. 설탕 안 뿌려? 설탕을 안 뿌리는 이 종이 기가 막혀. 원래 이 맛이 나요. 고기에다가 설탕 전분을 넣는 거야 얘네들이. 달아야 안 달아요? 야 이거 미쳤다. 이거 형 이거 하나에 한 2천원 정도 하거든요? 한이에요? 어 한이에요. 이게 뭔 토마토라고? 뭐? 스테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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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을까? 할 거예요 아마. 야 미쳤다. 아니 뭐야 이거 토마토에서 설탕 사지가 기가 막히죠. 이게 재배할 때부터 뿌리부터 그 성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 요, 야 여기 보이죠 형님 노른자 요거 얀애들 얀애들이 이게 단 성분을 내는 거야. 나 이거 안주 바꿔야 되겠다. 괜찮지 이거. 나 딸기 안 먹어. 딸기도 맛있는데 지겹진 줄. 요거 맛있겠다. 나도 꼭 설탕을 뿌려야 되거든. 이거는 이게 흡수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맛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이라 내가 좀 싫겠는데 은은하게 단맛이 되게 과즙처럼 팍 퍼지면서 그리고 소 좋은 거는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아. 안에가 사각사각돼. 토마토가 신기하게 식감도 좋아. 그 설탕 말고 약간 꿀 같은. 그래서 약간 설탕 넣으면은 이게 모래 같은 그런 느낌 나요. 자, 근데 아이고 나같이 옛날 사람들은 그 느낌이 좋아.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국물 생겼잖아. 그 마시기. 어. 국가대표에 나오잖아. 엄마 가자 갑자기 먹고 싶어. 뭐라고? 가자 갑자기 먹고 싶어. 아, 갑자기 어떤 과자? 어떤 과자? 아 맞다. 나 지금 시리얼 먹은다고 말했잖아. 시리얼 줄까? 어. 시리얼. 저게 약간 금방 나가지고 조청료가 이런 거 안 먹냐? 맞다. 뭐 초합성이요. 나가 어른이요. 은희야 너 조청료가 알아? 그래 내가 안 사는 거 몰라. 나 아까 사실 조청료가 맛동사 읽으라고 했지. 왜 형님 한과 사오지 한과. 한과. 약과 봐 이거 약과 샘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우리 나 강정 샘배 이런 거 사서 먹잖아. 아... 그리고 파래 김 살짝 들어있는 이 넓은 거 육체골 모양. 난 그게 제일 맛있어. 나 지금도 그 청무에서 나온 거 참캐스트 그거 옛날 거 되게 좋아. 참캐스트 요새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BTS? 자자. 아, 그러니까 그게 회사자 퇴사자 인 더 하우스 다 해. 내가 알아보기도 편하지. 내가 예술 퇴사자 엄청 좋아하거든. 찬물로 살짝 이해를 시켰어. 그냥 거품 좋아한대. 우리 와이프가 한 3년 만에 지금 먹는 거야. 자, 어때요? 너 없어 아니야? 생맥주 느낌. 맥주집 아니야? 그렇지. 아, 뭐라고. 아, 이런 걸 가까이서 딱 까야 되는데. 카메라 한 대밖에 없어. 자, 형님. 형 사는 집이랑은 좀 다르지, 우리 용인이. 지금 게임이 안 된다. 혼자 사니까 그거 맞춰서 리본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집 느낌. 좀더 웅장하고 뭔가 그게 포근하고. 근데 나는 사무적인 느낌이야, 그냥. 숙소 느낌 나네. 숙소 느낌 나. 그러니까 약간 느낌. 그 호텔이라 해도 되나? 호텔, 그래, 호텔 느낌. 호텔에 뭐. 레지던스 호텔? 그래. 그래도 그거보다 고급이잖아. 약간 VIP 룸 정도?
경호 여인숙. 경호 여인숙. 목포 여인숙. 근데 얼핏 잘 경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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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근데 이거 네 명이 먹기에 너무 많은 양 아닌가? 가오만이지. 짜장면, 양장피, 탕수육. 야 이게 되게 너무 고문 아닌가? 이게 많은데 좋아요. 너네 진짜 가보였냐? 미친 거 알지? 벌칙이야? 가면서 이제 진사람 이거 먹는 거야. 이게 뭐야? 맛있는 거를 갖다가. 야 벌칙이야? 벌칙이야? 아니 이제 먹어봐. 수만큼 최고야. 나하고 있을 거야. 웃긴데 삼촌하고 일하고 있는 게 웃기다니 그 얘기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 삼촌 그 요 빠삐코 안 챙겨줬잖아. 운영 갖다 줬지? 은희야 회장이 뭔지 모르지? 거의 뭐 그런 건 배운 거 아니야? 아니 거의 뭐 외국어 수준의 대화.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가? 영어 삼촌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뭐 그런 거 그런 거 안 돼. 좋은 거 객관 준다는 거. 에이, 야, 세상에, 하다도 안 넘겨놓고, 야, 그, 포묵이야. 네. 형, 차가워서 저기 휴지 싸준 거야, 손. 이거는 근데 이랬던만 말해서 이게 샤베트. 이거는, 왜, 뭐. 깨물어먹었냐. 딱 깨물어갖고 빨아먹어야 돼. 누가 빨리 먹는 거지? 왜 그래? 왜? 야! 야! 너 미쳤냐? 독한 직업? 아 요즘 신났어? 삼촌 이상한 거 지금 봐! 어! 저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어! 은희야! 다쳐 다쳐! 다쳐 다쳐! 은희야 진정해! 그렇지! 아빠 짜증나! 자 이거 이제 아이고 약속이 여기 삼촌 나왔어? 응 은희야 이제 삼촌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이거 어딨어? 야 고개 젖히고 락커 이거 봐라 자 우리 연주가 준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게 온 집안 사람들 집에 오래 있더니 사람들이 이상해졌어